여보세요? 네, 저 라라예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라라예요. 아, 곧 갤럭시 Z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갤럭시 Z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보세요? 어렸을 때 폴더폰 가지고 놀면서 R인지 콩인지 친구들이랑 주고받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이렇게 아, 한 손에 들어오는 그 폴더의 그립감 너무너무 그리워요. 아, 스마트폰을 이렇게 폴더폰으로 가질 수 있다니 저도 꼭 갖고 싶네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핸드폰 고를 때 색상이 중요하겠죠? 다양한 색상을 준비해봤는데 어떤 색상을 갖고 싶으신지 제가 갤럭시 Z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색상 좀 특이하지 않나요? 에메랄드빛. 이 색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 아, 너무 예쁘네요. 요즘 유니크한 것들이 참 좋잖아요. 그럼 그만 얘기하고 접어보도록 할게요. 반틀으로 접고. 이렇게 세로로 둔 다음 이만큼 끝에 한 0.5cm 정도 놔두고 이만큼 삼각형 잡아주세요. 핸드폰 화면이 될 거예요. 자, 아래도 똑같은 선을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쉬워요. 여기 접힌 선만큼 안으로 접어주고, 이쪽도 똑같이 이 너비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만큼 정도. 이렇게. 접어주고 위에도 똑같은 너비로 접어주고 아래도 똑같이 접어주면 폴더블폰이 완성됐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절반 접고 이 핸드폰의 이 접히는 그립감을 한 손으로 이렇게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핸드폰을 꾸미고 싶은 친구들은 펜을 열고 몇 시가 좋을까요? 8시 디지털 시계로 30분. 8시 30분에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밑에는 앱들 동그랗게 그려봤어요. 갤럭시가 좋은 점은 바탕화면이랑 이렇게 아이콘들을 예쁘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꾸며볼게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처음에 핸드폰 사면은 바탕화면이 거의 자연 배경이거나 되게 신비한 갤럭시 느낌인데 저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으로 배경을 채워봤어요.
톱니도 달아주고. 이번에는 저의 최애 사람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TV 그리고 전화기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카메라 또 색깔을 칠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네이버 TV는 초록색.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완성하는데요. 아, 빨리 갖고 싶다. 아, 여기 카메라가 빠졌네요. 이 카메라 꼭 필요하겠죠? 카메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카메라도 달아주고. 그러면 완성!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또 만나요. 안녕!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